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같죠? 예. 본문은 같은데 가능하면 16절까지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죠. 16절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나환자에 관한 기록이 맞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이야기와 특별히 또 나환자 이야기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무슨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보면서 지난주 다 하지 못했던 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마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성경에는 엇비슷한 사건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5장 사건은 사실상 베드로가 몇 번째 부름을 받는 현장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장이나 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의 묘사 자체가 틀리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이 그물을 텅 빈 배와 함께 이른 아침에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의 그 해변가의 기록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을 중심으로 당시에 부름받았던 최초로 부름받았던 이들은 성경에는 왜 주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정일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끝까지 추정하지 못하고 잠시 가정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에서 다시 돌아와 이제 그물질을 하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 시몬을 주님이 실질적으로 몇 번째 찾아오신 겁니까?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던 얘기 속에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실 이 게네사렛은 지명 이름이에요. 호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게네사렛에 있다 보니까 그 호수를 뭐라고 여기 붙였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어떻습니까? 텅 빈 배, 또 어업의 한 단락을 마감지어야 되는 이른 아침 밤새 고기 잡이를 했겠죠. 그런데 1절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다시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풍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참 을씨년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언제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 이 자리에 오늘 명절은 다가왔는데 내 정황과 상황을 보면 희망은 없고 아무 해답도 없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같은데 그 아까 우리 애들이 집에 애들이 이걸 올려줬어요. 추석 잔소리 메뉴판. 그리고는 이제 그 잔소리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표가 매겨져 있어요. 제일 싼 게 5만 원짜리인데 대학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이거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센 게 10만 원짜리인데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이거 10만 원이에요.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액수가 또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니? 굉장히 격하게 공감이 가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액수가 센 게 15만 원짜리인데 근데 너 군대는 언제 가니? 안 그래도 갈 생각하면 짜증나는데 그걸 왜 자꾸 묻죠? 부모들은. 그리고 이제 15만 원짜리인데 군대 가격하고 똑같아요.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요즘 졸업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학 중에 그래도 취직이 돼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현실의 내용과 굉장히 공감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가가 올랐어요. 20만 원짜리인데 이 잔소리를 하려면 20만 원은 내야 됩니다. 너 지금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그리고 이제 동일한 20만 원짜리인데 너 지금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니? 그리고 5만 원이 더 올라서 그 다음 메뉴가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안 그래도 그리고 이제 단가가 3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이 잔소리 하려면 30만 원은 부모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제일 센 거 확 뛰었어요. 50만 원짜리. 너희 애기 가실 때 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추석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 밑에다 댓글을 부모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야 되겠다.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사실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요즘 우리 청년들의 고단한 실상을 고스란히 만날 수가 있어요. 참 딱해요. 아프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저거 누가 내 얘기 전부 모아놨구나. 이번 추석 때 돈 좀 벌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겠고. 그러나 베드로도 처음엔 자기 열정으로 주님이 오라시니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따르는 길 가운데 만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었겠고 아직 그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그는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웬걸 그 일마저 신통치 않아요. 오부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텅 빈 배로 해안가에 배를 댄다는 것은 얼마나 심정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아침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청년들 요즘 겪는 그런 공감되는 심정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그러니까 말없이 오르신 걸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 첫 만남이 아니에요. 앞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죠.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고 되어 있죠? 배 오른편에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깊은 데와 오른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라 그랬고 왜 어떤 때는 또 배 오른편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른편과 깊은 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오른편이냐 깊은 데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람과 롯이 한 울타리에 살다가 헤어지죠.
롯은 나름 세상의 기준과 판단하에 최고의 요지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소위 말하면 요지예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입니다. 그런 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는 뭐든지 해도 벌어먹고 사는 데는 최고의 몫입니다. 그럼 분명 끝에는 성공을 하는 듯 보였어요. 나중엔 잿더미가 되죠. 그 인생 송두리째 잿더미가 됩니다. 근데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아직도 남아있던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차입니까? 지역 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시세 보고 어디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값이 오를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가 좋을까? 어느 직장이 좋을까? 그런 환경에 기초한 판단으로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깊은 데든 오른쪽이든 거기가 예수님이 지명한 곳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걸 더 많이 거머쥐고 확보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퀘션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점점점 이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퀘션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자료를 찾아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또 이 원문이 갖는 헬라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헤아려 보니까 미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관점과 태도로 이 본문을 쭉 설명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원문을 들이다 보니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데토레마티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피데토레마티수. 근데 이 헬라 문장에는 놀랍게도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실 한글 번역이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의역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혹시 몰라서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이 좋아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 간사님들 다 그 성경 사셨죠? EVS라는 성경 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면 at your word라고 돼 있어요. 전치사를 at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이게 굉장히 교묘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한번 느낌까지 살려서 한번 그 액션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목수예요. 누가? 예수님이. 목수 일에 관한은 당신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베테랑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적어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람의 길, 물의 흐름, 이 사람보다 정확하게 판세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바다의 밑에 상황까지도 사실은 감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이 좋아서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또 의지하여라는 말 자체가 원문에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말대로 그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지.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명령 앞에는 네, 일단 해볼게 그래. 이해가 돼요? 아니, 당신이 전 그렇다니까 네, 해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반신반입니까? 예, 반신반입니다. 앞에 장모의 열병도 고쳐내고 배 타서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분명 범산치 않은 인물이에요. 선지자나 그 이상의 인물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왔던 것처럼 정말 신앙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뉘앙스로 이해했다면 나중에 또 제자들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분이 누구신가 이런 토론을 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계속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은 헷갈려가면서 서서히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죠. 심지어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부활을 목격하고도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낙창을 해버린 겁니다. 제자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점점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IQ가 좋고 신앙에 특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꺼번에 확 열어서 깨달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다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일단 불러놓고 뭐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콩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여주시듯이 하나씩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입 물고 또 눈금 하나 깨닫고 또 나중에 어떤 계기로 혼도 나고 은혜도 받아서 또 눈금 하나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 참나 해보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뉘앙스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그래도 그게 여러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어, 난 귀하다고 봐요. 그런 믿음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이 길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긴가 아닌가 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그 비밀과 은혜가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당신이 해보라니까 그냥 순종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눈 하나 떠진 거예요. 겨우 눈금 하나 간 거예요.
그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과정이 이런 느낌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분을 잘못 봤구나. 아직도 온전한 정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바다 밑에 이 생물까지도 통찰하시고 주장하시고 정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이로움이 자꾸 눈열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마저 성경을 볼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다는 얘기죠? 두 배에 물고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물이 어떻게 됐죠? 막 찢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를 헬라말로 보면 풋노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헬라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로 잡으리라. 자, 재밌는 예수님의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불렀죠? 정확하게 직종이 어부를 불렀어요. 어부들은 뭘 잘 압니까? 바다의 현장과 그래서 그 현장에 그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어획이 풍부해지는지를 이 어부들만큼 그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지금은 그물질을 해서 바다에 고기를 잡지만은 산채로 잡지만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평생을 잔뼈가 굵었던 그 일상과 그 직종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시죠. 뜬금없이 일을 시키는 법은 없어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시 말해서 늘 소명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 외에는 빈부 차이가 없어요.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나환자, 나병이 갖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병은 우리 몸에 이렇게 버짐처럼 처음에 퍼지다가 온몸이 감각이 마비됩니다. 감각이 마비되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우리 암 중에 특별히 무서운 게 간암이나 폐암입니다. 이 암은 왜 무서운가 하면 요즘 의술이 좋아서 웬만한 암은 일찍 발견하면 80, 90%가 완치가 돼요. 요즘은 의학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간암이나 폐암이 발견될 즈음에는 이게 말기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전까지는 이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없다는 말은 몸에 통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환자가 갖는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번지기 시작하는데 감각기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퍼지고 나서 그걸 느끼는 거죠. 이게 무엇과 같는가 하면 우리 인류가 던져진 죄라는 질병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지금 인류의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왜 기분 나빠합니까? 그 죄라는 정의와 상태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서운 병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 그래서 나병이 갖는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인간의 죄가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갑작스러운 붕괴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보통 그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이미 그 땅 밑에는 새로운 물줄기 때문에 터진 파이프가 안에서 물이 일관되게 새서 건물 밑을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 밑바닥이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에 떠있던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가라앉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은 어떻게 넘어졌죠? 갑자기 넘어졌어요. 근데 실제는 갑자기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안 보였을 뿐이에요.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병이 갖는 질병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나병은 단순히 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류가 처한 상태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의 오늘날 상징적인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확한 사명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교회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2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신 3대 사역이 뭐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구분하니 세 가지지 전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다시 그 좋은 그 유람선에서 그들끼리만 즐기는 그런 향연과 파티를 중단하고 이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 이 바깥 세상을 향하여 옳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렬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집 같은 모습도 있을 거고 질질 흘리는 낭비 같은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래도 어떤 상황과 경우 속에서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것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말하세요. 그거 할게요. 생명보다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저만큼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졸았어요.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그때는 그 호롱불을 켰겠죠? 그 연기가 타면서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거의 걸터앉았으니 얼마나 졸음이 또 쏟아졌겠어요. 그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름으로 모아서 노예 계급입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사리에서 온몸이 젖은 솜처럼 고단했겠죠. 게다가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호롱불 연기는 타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바울의 행동을 잘 보세요. 바로 즉시로 뛰어나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리잖아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런 나 환자와 같은 죄라는 질병에 걸려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일단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같이 생각합시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정도 절박한 상태면 이래야 이게 순리 아니에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나환자의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저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러면 예수님 보자마자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확신했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질병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사실은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최고의 고상한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게 최고의 고상한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규범적이고 너무 도덕적인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적당히 실수도 하고 좀 진상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빨리빨리 받아요. 왜? 아니까. 자기를 아니까. 그런데 막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이렇게 잘 못 경험하는 거를 많이 봐요. 예? 아,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게 또 잘못 알아들을까 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최고의 지혜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게 해달라는 말도 나에게 그 고난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나환자의 이 고백에 정말 기겁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나환자가 아니구나. 예. 우리는 그냥 급하면 내 사정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그것도 주권이 그분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나환자가 돼야 돼요. 주님, 저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원하시면. 그래서 오늘 전부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프사 프로필을 바꾸세요. 원하시면 점점점. 프사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녀석은 내려놓다 뭐 이런 거 써놨어요. 뭘 내려놓았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주님은 자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야, 예수님이 이 참 장단을 맞추는 데는 귀재예요. 네? 아들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걸 나 환자 입장에서 한번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대근아 너 깨끗게 되는 걸 내가 원한다. 믿습니까? 아들아 내가 원한다. 치유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자, 이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대하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첫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첫째,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여러분 이때도 의사가 있었을 텐데, 구약에도 의사가 있었죠. 근데 나 환자만은 이것이 영적인 상징을 담은 질병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왜? 여기에 구원을 설명하는 영적인 상징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모세가 드리라고 한 예물이 뭔가를 우리 레위기서 14장을 띄워주세요. 14장.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게 이제 나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시작. 나병에서 청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이렇게 칠이죠. 몸을 것이요. 마지막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복잡한 내용이 쓰여 있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나병 걸렸던 사람은 그 고침받았다는 증거로 산새, 그러니까 산새라는 말은 산에 사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새를 두 마리를 가져다가, 이건 사실 이 제물의 분량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분량이에요. 잡아다가 한 마리를 잡아요. 흐르는 물에 한 마리를 잡고 그 잡으면서 흘린 피를 산 또 하나의 새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새는 자유롭게 놔줘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그림이에요. 똑같은 산새 두 마리. 하나는 죽고 죽은 그 새의 피로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를 레위기 절절마다
뚝뚝 흐르는 선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 이 나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할 때 너희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 노임을 받을 것이다. 사함을 입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귀성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산새 한 마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한 사람의 교회로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람을 취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